일거리라고요? 네. 아 그래요? 나 오늘 촬영한다고 얘기 안 했나 내가? 얘기 안 한다. 아니야. 내가 브이로그 찍자고 얘기했잖아. 아 그래요? 어. 전혀 몰라. 나 왜 몰랐지? 아니 나 오늘. 야. 언니 술 너무 극과극인데. 자 일단 받아. 어떡해. 안 꽂히라. 뭔가 제대로 안 봤나 봐요. 아 웃기다. 어... 우리는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. 가격 때문에. 그래서 이거 먹을 거예요. 이거. 와. 언제나 맛있죠. 그쵸 그쵸. 언제나 갑시다. 저는 되게 이 말이 뭔가 끝이어가지고 그냥 그래요. 제가 의미를 안 뒀나 봐요. 여기 왜 안 오시지? 하지만 괜찮아요. 아, 내가 너한테 꽃 주는 거 처음 아닌가? 그럴 것 같은데. 그치? 이게 고기가요. 뭐뭐뭐뭔지 가르쳐 주셨어요. 아,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. 이모님께 한번 아, 예. 네, 감사합니다. 맨날 이게 무슨 부위인지 모르고 먹으니까 맨날 이게 어떤 부위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등심 네 이거 맛은 그 좋아하는 거 가지살 네 자덜박이 그 다음에 여기 부채살 부채살 갈치살인가? 이거 지마살 지마살 아 네. 잘 먹겠습니다. 올려라 올려라 공개하셨나요? 아니요. 하실 건가요?
일단 그 과거에 있는 나의 친구들 사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아, 그 친구들의 인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. 근데 제가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. 중딩제 사진이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성인제로 하면서 약간 너무 흑역사니까 조금씩 정말 딱 남길 것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, 제 느낌.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냥 비공개로 해놓으면 되는 거를. 춤춘게 중학생 때. 네, 근데 중학생 때도 춤췄었고 고등학생 때도 했었는데. 중학생 때는 제가 너무 머슴해 같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짧은 애가 벗었네. 그 시절의 머리 보고 싶다. 진짜 달라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카페가 예쁜 거 알죠? 당연하죠. 지금 어떻게 냉면 시킬까? 물냉면 한가? 후회식 시킬까? 궁금하면은? 네. 겨자만
노예 1호, 노예 2호. 예. 자, 이거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야 소용이 있어. 금속 탐지기 같다. 예쁘.